예, 안녕하십니까. 스톤 벤처에서 온 제이슨 리입니다. 한국 이름은 이준원이고요. 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그 저는 잘 모르시고 스톤 벤처스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마션 그 작가 앤디 위어하고 저하고 같이 모바일 아이언에서 일을 했고요. 그 친구가 그만두기 전까지 매일 저랑 같이 엔지니어 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바일 나와서 스톤 벤처스 ER를 하고 있고요. 간단히 그 B2B 마켓 소개나 그 조언을 드리기 전에 스톤 벤처스 먼저 소개를 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스톤 벤처스는 그 미디엄 사이즈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5개 펀드를 만들었고 총 한 1빌리언 달러 정도 인베스먼트를 지금 매니지를 해왔고요. 주로 저희는 이제 그 미국 VC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파트너마다 그 스페셜라이즈 된 에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B2B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2B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을 했고 단순히 돈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투 마켓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문을 같이 드리면서 같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스타트업 때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요. 잘 아시는 기업을 하나 들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 그 스톰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히 저희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은 이제 B2B, SaaS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그 회사들에 투자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B2B 쪽. 지금 제가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만나봤는데 아직 B2B 쪽은 한국은 약간 얼리 마켓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글로벌로 나가기 힘든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한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다 리소스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처럼 무작정 영업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마켓을 다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딱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특등사수를 써서 특정 기업을 한두 개 낚는데 드는 비용을 해서 한 원타임으로 일회성으로 큰 딜을 따는 게 중요한 거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스타트업의 강점은 저희 그 아까 우버 사례에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엔지니어와 세일즈와 한 팀으로 회사 전체가 한 고객 군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뛰어난 영업사원을 해서 딜을 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한 팀으로 실제 그 타겟한 고객들을 어떻게 쉽게 얻을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리커링이 되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투 마켓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단순히 세일즈 마케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건을 어떻게 팔고 고객들한테 밸류를 어떻게 줄 거냐라는 전반적인 전략입니다. 단순히 영업 전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비유하는 건 제 옛날 모바일의 보스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너의 역할은 그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다. 그러니까 뛰어난 영업사원은 특등 사수입니다. 그 영업사원들을 뽑으면 큰 기업 딜이나 아니면 좋은 프로스펙트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영업사원의 역량이고 그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투 마켓이라는 거는 스타트업을 하실 때 어차피 회사도 물건을 만드셨으면 파셔야 되잖아요. 그럼 팔 때 어떻게 팔 거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파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야지 특등 사수를 해가지고는 뭐 바람 한번 잘못 불면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그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그 B2B 마켓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그 백단으로 그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클라우드 그러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임팩이 어떻게 시장에 일어나는지 그거를 예를 보면 이게 클라우드가 단순히 서버를 파이어 바깥에 클라우드에 갖다 놓는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ERP라는 게 한 15년 거의 20년 전에 이제 한국에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때 SAP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해서 한 회사의 제품을 쓰면 기업의 모든 기능을 한 벤더 소프트웨어가 다 관리를 해주고 데이터가 한 군데 쓰여서 그거를 다 개별로 부서가 통합하고 수집하고 그럴 필요 없이 임직원들한테 한 번에 다 보여준다. 그래서 굉장히 붐이 있었고 SAP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그런 그 구축 프로젝트 해가지고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단점은 보통 엔들리스 프로젝트라고 그러거든요. ERP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 이제 매년 10억씩 써가면서 유지 보수 및 확장을 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언제 구축이 끝날지 모르고 이제 마일스톤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통합해서 전 부서를 하게 되면 뭐 부서 간의 체인지 매니지먼트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쭉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체도 얻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오다 보니까 그 개발하실 때도 그렇지만 자체 구축, 서버 구축하는 거를 떠나서 자체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클라우드에 너무 용이하게 되니까 이 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설치하는 형태가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의 벤더에서 모든 걸 다 통합을 해야지만 데이터가 통합이 되는 식으로 되는데 워낙 이제 클라우드 쪽에 데이터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고객들이 하나의 솔루션을 원한다라는 컨셉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구성하는 제품은 각기 다른 회사 것이 돼도 업무를 하고 회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부서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즐을 맡으시지 가장 자기 업무에 맞는 솔루션을 클라우드 베이스의 SaaS로 가져다 구매를 쓰는 그런 식으로 그 기업 환경, 솔루션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실제 마켓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특정 부서의 어떤 문제만을 해결해줘도 그거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생긴 거죠. 그 전에는 IT 부서를 통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복잡하게 프로젝트를 하고 SI를 해가지고 가야만 됐고 그런 니치 펑션에 대해서 별도 판매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클라우드나 SaaS가 점점 그 파퓰러해짐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니치 펑션만으로도 충분히 그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B2B 세일즈 같은 경우는 그 ERP 컨설팅도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사원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한국 외 국가에서도 학연, 지원, 가족 다 동원합니다. 영업하려면은.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일즈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네고를 하고 네고를 해가지고 직접 방문하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몸값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렇게 되면 큰 딜밖에 그런 영업사원을 못 쓰고요. 실제로 그 싼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거는 가장 그 전통적으로 왔던 B2B 세일즈 형태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드롭박스라든지 박스라든지 슬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 아시는 실제로 이 구매자들의 행동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치 펑션에 대해서도 현업 부서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 실제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고 IT 부서를 통하지 않고도 구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랙의 경우도 보시면 어차피 모델 자체는 공짜 게임을 하듯이 이 프리미엄 모델이 그 엔터프라이즈에서도 많이 어댑트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비싼 세일즈 사원을 쓰는 거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현업부서 분들이 이제 뭐 구글이나 아니면 자기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기준으로 제품을 찾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게 있으면 뭐 구글을 때립니다. 내가 뭐 엑셀로 이런 걸 하는데 이거 자동으로 해주는 게 없느냐 그랬더니 뭐 앱이 갑자기 뭐 광고가 뜬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가 뜬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들어봤냐 그리고 이제 피어들한테 묻게 되고 그렇게 돼서 아 써봤다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면 입소문이라든지 실제로 컨슈머 앱이나 서비스를 하는 거와 유사한 형태로 기업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단은 공짜로 쓰게 되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실제로 B2B에서도 통하는 모델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전에 세일즈맨이 직접 대면해서 내고하고 이런 거보다 현업부서 쓰고 아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쓰겠다. 그리고면 그냥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요. 물론 이 경우에 뭐 딜 크기가 작다든지 뭐 비용은 상당히 적지만 그 확장성이 과연 있느냐 뭐 실제로 그 IT 통해서 하면 유저가 몇 명인지 이렇게 다 알고 뭐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걸 속여가면서 쓰는 사람들까지 고려를 하면 그거는 뭐 IT 계약을 통해서 그 넘버 오브 유저를 속인다든지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하려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전문 영업사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사이드 세일즈라 그러는데 인사이드 세일즈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그런 경험 많은 영업사원보다는 조금 경력이 적고 그런 분들을 이제 해서 그래도 고객들하고 직접적 온라인이나 마케팅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팔로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보완적인 거는 필요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니치 펑션에도 충분히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영업 자체도 이게 사람이 처음부터 인볼브할 필요는 없는 그런 마켓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한국 스타트업 분들의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한국은 물론 B2B 쪽에 스타트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한국의 뭐 대기업 위주 IT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SI 중심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는 한국 바깥에도 있고 물론 한국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 바깥쪽 기회를 보신다면 이러한 변화를 고려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지만 그 해외 마켓에 도전할 수 있느냐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일단은 한국의 B2B 그 기업 마켓을 보면 대부분 대면 접촉입니다. 일단은 술부터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뭐 프로젝트 잡고 뭐 영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결국 솔루션이라고 가져가도 고객이 아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고쳐주세요 뭐 이것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SI로 많이 전향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해외 나가기가 그 똑같은 동일한 어프로치로는 해외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외 나갈 그 준비가 됐는지를 체크하려면 간단히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면 됩니다. 내 제품에 대해, 내 서비스에 대해서 구글 서치를 통해서 미국이나 어떤 해외 고객이 실제로 구매 요청을 했냐 아니면 실제로 뭐 프리 트라이얼을 하고 계시나 그거를 실제로 영업사원이 직접 발로 안 뛰고 그런 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이냐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제품부터 만든 맨 마지막에 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품이 그런 그 채널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앱을 개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운로드 했다고 해서 이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트라이 했다고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쓰느냐. 결국 뭐냐면은 그 현업 부서 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쪽 얘기하는데 현업 부서 분들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면은 계속 쓰시겠죠. 그거를 트래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쓰는지 안 쓰는지 다운로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게 짤냐 뭐 만약에 분기 결산에만 쓰이는 거냐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씩 쓰잖아요. 연결산에만 쓰이는 솔루션이라면 연에 한 번 쓰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이 좀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질문을 한번 던져서 내가 이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거보다 이 컨슈머
사람의 비헤비어와 엔터프라이즈 비헤비어가 이제는 섞여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아이폰으로 시작해서 안드로이드까지 앱 생태계가 커지면서 이 피어들끼리의 커뮤니티, 이게 단순히 엔지니어 디벨로퍼들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광팬 커뮤니티가 링크드인 같이 그 미국의 이제 프로페셔널 그 네트워크에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 많고 그 안에서 서로 솔루션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추천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익시트 할 때 그리고 해외로 나갈 때 그 고려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제품이 글로벌 표준이라든지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맞추기가 힘들다. 한국 유일무이한 한국의 어떤 플랫폼 기반으로 돼 있다 그러면 세일즈 사이클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일단 글로벌 레디된 제품이 있다. 그러셨을 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제품이 좋아 컨슈머 입장 게임처럼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원분들이 실제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언어나 뭐 다른 기타 이유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러면 그 해외 진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보통 VC들 저희도 그렇지만 항상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한다 얘기는 하지만 마켓은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그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 프로바이더가 되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마켓을 특히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쪽은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마켓에 들어가시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해외 시장을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품이 그 해외 시장에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사적으로 그거를 지원할 여력이 있으신지 그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실제 글로벌 트렌드랑 맞춰서 이게 맞게 자기네가 지원할 수 있는지 보시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스톤 벤처스 같이 그 실제 어드바이저나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고투 마켓을 진행을 하면 아마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